사실 미국에서 IRA법을 어 내놨지만 유럽한 IR법도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중국 기업이 가장 많이 유럽의 탄소 중립에 공헌하는 국가가 됐어요 한국은 지금 중국 기업의 유럽 시장에서 맹렬하게 지금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유하 앵글로본 세상 안유하 셔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IRA라고 합니다. 시행 이후 많은 글로벌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들거나 또 현지에서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미국의 보조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 현지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주목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전기차 관련 투자가 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IRA법을 내놓았지만 유럽도 거기에 버금가는 CRMA, 우리가 CRMA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합니다. 유럽한 IR법도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차라리 미국보다 유럽이라는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 내부 실정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대표 배터리 제조사죠. 스웨덴의 러스볼트가 독일 투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원래 이 기업은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 다시 독일에 투자하는 걸로 어, 지금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대만의 배터리 제조 기업인데요. 현재 프랑스에 투자한 걸로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지금 유턴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 서로 맞불을 놓고 또 새롭게 경쟁하는 국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럽한 IRA와 미국판 IRA가 이런 글로벌 제조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또이 이유와 미국이 서로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한국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몇개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지금 독일 정부가 1억 유로, 어, 우리 돈으로 약 1조 4,600억 원 가량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원래 예정대로 어, 지금 독일의 어, 제조 공장을 맞는 걸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 프랑스인데요. 여기 마크로 어, 프랑스 대통령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난 12월 어 대만 배터리 기업 프로로지움의 빈센트야 최고 경영자를 어 함께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 덩케르트 여기를 어, 방문해서 프로로지움에 52억 유로 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배터리 기업이 지금 프랑스에 투자한 걸로 됐고요. 앞에서 말한 이두개 기업은 2026년부터 새 공장에서 모두 배터리 양산, 어, 생산 제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이 부, 어, 북미 진출이 오래되면서 지금 유럽 투자를 그동안 2020년, 21년, 2 2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추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로는 펑처 농연인데요. 영어로는 에스볼트입니다. 지금 유럽에 다섯 건 넘게 어, 투자를 지금 확대한 걸로 어, 유럽 당국들하고 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럽은 미국발 지금 IRA 법, 전기차, 친환경 쪽에 어, 미국에서 지원정책을 펼치니까 많은 기업들이 미국을 북미행을 선택했죠. 이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 유럽에서는 어, 지금 이에 맞불 법안들을 어,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어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영내에서 최소 10%의 핵심 원자재 광물 채굴을 해라는 거예요. 영내에서 유럽 영내에서 그리고 필요한 어, 전략 물자 수요 40%는 영내에서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폐 배터리 재활용 어, 65% 이상은 영내에서 해라는 거고요. 그 전체 산업 생태계를 영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60% 이상 조화가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특정 국가 의존도라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았는데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뜻으로 됩니다. 두 번째 내 유럽도 관련 법안은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녹색 산업 기업이 유럽에 투자하면 인허가나 이런 걸 모든 걸 간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속한 인허가를 주고요. 또 탄소 중립 제조 역량을 수요의 40% 이상을 어, 높이겠다는 게 탄소중립산업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들은 어, 사실상 어, 중국을 포함해서 그 어떤 제3국에서도 어, 유럽에 와서 생산 제조해서 유럽의 탄소중립에 공헌하고 기여하면 어, 신속한 인허가를 포함해서 관련 지원을 똑같이 다 해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어, 미국발 IRA법, 그리고 유럽의 지금 핵심 원자재법, CRMA법이라고 합니다. 어, 거의 비슷하냐.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취지나 배경이 좀 다릅니다. 유럽 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법은 주로 원자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데그 미국의 IRA 법은 제조, 생산 제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미국의 인플레이 감축 법은 전기차 생산 제조, 배터리 생산 제조, 원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생태계, 생태계 전반을 북미에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이 공급망 자체를 북미에서 다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전반적인 공급망 안전 그리고 생산 제조. 그리고 미국이 잃어버렸던 이 전기차 이 경쟁력, 어, 미래 산업의 경쟁력, 배터리나 이런 면에서 지금 다시 그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반 생산 제조를 어,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고 어, 거기서 첨단 경쟁력을 갖고 가겠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면에 유럽은 그게 아닙니다. 유럽은 원자재에 초점 맞추고 안전성에 공고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유럽은 그런가? 유럽은 2009년 부터 이미 굉장히 친환경 어, 전기차 생산에 모든 정책을 지원해 왔고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이미 어, 다 발표가 났어요. 2030년부터는 유럽에서는 전기차로 다 대체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중단한 거예요. 앞으로 유럽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못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2030년부터. 그래서 이건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 유럽은 지금 원자재 안전, 안정적인 공급망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터리 이런 쪽은 완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70, 80, 90%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중의 갈등 겪을 때 유럽은 어, 중간지대에서 굉장히 어, 려운 상황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포인트, 미국하고 다른 건 뭐냐. 미국은 IR법에 분명히 중국과 같은 이런 적대 국가들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이런 원자재를 공급을 안 받는다라는 게딱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탄소중기산업법을 포함해서 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배터리 제조하는가 자동차 제조들이 유럽에 가서 생산 제조한다. 어 유럽의 탄소 중립에 공헌한다면 똑같이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어 이건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다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 하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포커스가 중국이 아니라 그냥 안전 차원에서 다, 어, 다변화, 다 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라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앞으로 여기 지금 기사 하나에 나온 것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유럽 산업 활성화하는데 프랑스 세금을 쓰지 않는다. 프랑스 제공한 건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럽 산업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펼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부가 다음 주 초에 발, 어, 지금 발의하는데요. 럭셔 산업 법안의 윤곽에 보면은 어, 지금 재산업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유럽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자동차는 탄소 발자국이 좋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진환경을 많이 해서 생산한 제품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탄소 발자국이 좋은 유럽산 제품을 사, 사용할 경우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녹색 산업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유럽에 와서 이런 유럽의 탄소 발자국에 맞게 생산하거나 제소를 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라도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프랑스의 공장을 지을 때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업훈련 개선에 또7억 유로, 원화로 약 1조 160억 정도를 일자리 창출에 지금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최대 5천 유로, 원화로 약 726만 원을 지원하는. 해양 보조금 정책을 앞으로 보다 더친화적이고 유럽 기업의 유리한 환경에 쓰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프랑스의 정책 동향입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그러니까 유럽의 친환경 탄소 받자고 지금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금을 쓰겠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게 어떤 나라가 와서 하든 절차 행정 간소화 지원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새로 일자리 창출니까 이 거기에 관련 직업 관련 개선, 어, 사람들 이 직업 어, 개선 관련 훈련에 지원금을 쓰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반면에서 지금 어항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사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중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입니다. 미국의 막히자 유럽 돌었다. 한 추격 허용.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추격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 데이터인데요. 어, 한국 기업들이 월등히 1등입니다. 저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이 2018년에 전체 유럽 시장의53.7%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그리고 최고 2021년대 최고인데요. 70.6% 갔다가 최근에 63.5%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2018년 중국은 2018년에 19.6%에서 지금 2022년에는 34%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지금 중국 기업의 유럽 시장에서 맹렬하게 지금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런 추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 중국 기업들은 유럽에 가서 주로 인수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유럽의 그 공구망에 참여를 했어요. 네, 최근에 중국의 동향이 뭐냐면, 중국은 유럽에 지금 들어가서, 어, 전기 자동차를 포함해서 배터리 제조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이제는 투자합니다. FDI, M&A가 아니라 FDI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중국 기업이 가장 많이 유럽에 탄소 중립에 공헌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가서 전기차, 자동차 제조 많이 하고 배터리 제조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 왜 중국이 FDI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냐? 지금 어 데이터 중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 중국이 유럽에 투자하는 어 전체 그 많이 하는 지역이 독일, 프랑스, 영국입니다. 어 영국은 약 24억 달러가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독일은 19억 달러, 그리고 프랑스는 13억 달러 투자를 받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은 유럽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냐? 어, 원래는 주로 아프리카에 가서 콩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 가서 광산을 많이 그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했죠. 근데 최근에는 최종 수요층, 최종 수요 디바이스, 그게 전기차라든가 혹은 배터리 쪽으로 FDI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관심도가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시장이 어느 지역이 제일 크냐? 그 시장을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럽이 이제 명확하게 2030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안 쓴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가장 큰 시장이 유럽입니다. 아까 스웨덴의 그 노스볼트 기업이 왜 미국에 가자다 하다가 다시 독일에 왔을까요? 뭐 그게 사실. 지원, 금으로 보면 미국이 더 많습니다. 독일은 지금 1억 유로인데요. 그게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시장입니다. 미국은 사실 또 정권이 바뀌면 공화당이 올라오면 또친환경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뭐 증가하겠지만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유럽이 이미 2030년에 내연기관 중단을 선포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호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이중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이 굉장히 중국의 대외 수출에 지금 힘,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현지에서 FDI 투자를 하게 되면 M&A 한다, 인수합병하면 중국 기업이 M&A 한다면 저항에 부닥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내내 지역 가서 FDI 투자할게. 이러면 다 웰컴입니다. 어, 그래서 FDI 투자는 이런 불필요한 지역적 갈등, 이런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지에서 생산하고 이러면 관세라든가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지금 유럽으로 엄청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 이후 중국 배터리 기업이 이미 유럽의 투자액 이미 175억 달러 달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유럽에서 중국 기업이 생산량은 전체 유럽 생산량의 한20% 넘게 차지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배터리 제조 셀 생산과 어, 이런 후공정 포함해서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하고 지금 중국 기업들이 전반 유럽에서 이 생태계 전반을 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 뭐냐를 말씀드리면 헝가리 사례를 들고 싶어요. 헝가리는 사실은 눈에 안 띄는 국가였는데 지금 중국 기업이 헝가리 투자 때문에 헝가리는 전 세계 이제 배터리 제조의 허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이 대유럽 직접 투자해서 헝가리가 1%도 차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앞에서나 주로 영국, 뭐 프랑스, 독일이었는데 중국의 닝더스다, CATL이죠. 전 세계 최고 배터리 제조 업체가 헝가리에 어, 지금 투자를 하면서 70억 유로 FDI 투자를 하면서 헝가리가 주목을 받았고. 또, 중국의 가장 그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방 업체죠. 언제 구펀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또 헝가리에서 힌지 생산을 하면서 헝가리가 졸지에 유럽의 배터리 제조 강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역할 누가 했냐? 중국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 삼사가 있습니다. 어, LG화, 삼성 SDS, s k o 뭐,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맹추격하고 있고 유럽에서 지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정책적으로나 여러 이데올로서 이념적으로 어 현재 정부가 미국하고 같이 가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배척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헝가리의 사례를 보면은 유럽도 사례를 보면은 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에 한국 삼사가 지금 다 유럽에서 공장을 하고 또 미국에 지금 반도체가 가고 이러면 한국 뭘 먹고 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 실용적이지 않은 이념을 따지고 있고요. 너무 기업들한테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을 지금 연출시키고 있으면서 실제는 한국 젊은이들, 그리고 한국 지방 경제는 다 무너, 무너지고 있고요. 고령화가 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생산은 공동화가 일어나고 그런 면에서 헝가리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에서 중국 대기업 어~ 지금 어조 넘게 주사가 됐는데 어~ 옛날에 안유아셔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간소화하고 그리고 지원 정책을 많이 펼쳐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 산업을 지금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그 나라에 생산하고 그 나라에 다 가서 기술을 주고 하면은 한국은 뭐 먹고 살죠. 그래서 한국도 이런 국가 특히 유럽의 헝가리 이런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59개 FTA 국가 지역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펼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 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